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검찰이요,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이 수원지검으로부터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요, 법무법인 M의 이남석 변호사를 입건을 했습니다. 입건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조사를,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입건이 되면요, 입건된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 되고요, 조만간 검찰로부터 이제 소환돼서 조사를 받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지금 두 사람이 구속돼 있죠.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요, 쌍방울에 대한 그 1차 압수수색 6월 23일이었고요. 두 번째 압수수색이 7월 7일이었는데요. 7월 7일에는요, 쌍방울 본사 2차 압수수색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그 핵심적인 법률 참모였던 이태영이 운영하는 법무법인 M, 그 사무실, 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장본인이 이태영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영 그 사무실, 법무법인 M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이태형의 동료인 이남석 쪽에서, 이 6월 23일 1차 압수수색 하려고 준비했던 영장 초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의 그 창구라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이 쌍방울 오너 김성태가 최대 주주로 있었던 페이퍼 컴퍼니 착하니 인베스트, 거기에 대한 계좌 영장, 이런 것들이 5월 말에 유출이 돼 갖고 6월 초에 김성태가 싱가포르로 토껴버렸죠. 그래서 그거를 7월 7일 법무법인 M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수사기밀 유출이 된 거를 그때서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는 것을 그때서야 40일 후에나 이제 발견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두 사람을 구속시켰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그게 유출된 거거든요. 거기 형사 6부의 6급 검찰 수사관 A씨, 그 다음에 이 검찰 수사관 A씨와 한때 같이 검찰 특수부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쌍방울의 대관 담당 임원인 B씨를 구속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긴급 체포해가지고 구속을 했는데, 근데 정작 그것이 수사기밀 유출이 발견된 곳은 이남석이었는데, 왜 이남석은 가만 내버려두고 이두 사람만, 검찰 수사관 출신, 수사관 현역 수사관이고 또 수사관 출신 이 사람들만 구속시키냐, 이게 조금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좀 뒤늦게에서야 이제 이남석을 입건을 했습니다. 너무 늦은 조치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입건된 이남석은요, 이재명의 거의 그 오른팔 그 법률 참모인 이태형하고요, 여섯 가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씨, 똑같죠. 1967년, 동갑입니다. 또 고대법대 같이 다녔고요. 검찰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했고요. 또 법무법인 M 지금 한솥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쌍방울 사회이사한 경력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남석이 이태형과 그랬는데 뒤늦은 입건이다 이렇게 얘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검찰이, 수원지검이 쌍방울 본사에 대해서 네 번째 압수수색을 엊그저께 한 모양입니다. 첫 번째 압수수색이 6월 23일, 그 다음에 7월 7일.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사기밀 유출됐다는 걸 알고 나서 8월 2일에 쌍방울 본사하고 법무법인 M 거기를 또세 번째 압수수색했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압수수색이 네 번째인데요, 쌍방울 본사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검찰이
아직도 뭔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이 수사기밀 유출이요 딱 한 번만 된 게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에 쌍방울 본사 1차 압수수색할 때 보니까요 핵심 임직원의 휴대폰하고 컴퓨터가 다 새로운 걸로 교체돼 있다. 그 전 거는 다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는 거고요. 2차 압수수색할 때 7월 7일 법무부 M을 가보니까 컴퓨터가 교체된 게 아니고 아예 이거는 이제 새로 포맷이 돼갖고 디지털 포렌식 하더라도 이게 그거를 저기를 과거의 자료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뭐 디가우징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포맷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나올 줄 뻔히 알고 다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 증거인멸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구속된 두 사람은 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이 변호사 출신으로는 이제 이남석이 처음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여기저기 매체에 다 떴는데 입건됐다는 게 이남석 그 저기는 실명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쿨톡에서 수사기밀 유출의 다음 타깃은 이남석이다. 법무법인 M의 이남석 변호사다. 분명히 실명 밝히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서야 검찰이 입건을 했다. 수사관 출신은 두 명이나 구속을 했는데 변호사, 검사 출신은 이제 첫 번째 입건을 했다. 이거는 좀 너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 검찰 수사관 대하는 태도와 검사 출신 대하는 태도가 상당한 온도차가 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보니까 제가 그 시사저널 단독 보도로요. 2014년인가요? 쌍방울 그 오너인 김성태가 당시 쌍방울을 주가 조작을 했다. 쌍방울 주가 조작을 했다. 그래서 구속됐다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나왔을 때 그때 김성태를 구속했던 당시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의 팀장이었던 김영현 부부장 검사가 쌍방울의 사외이사로 지금 재직 중이다. 그걸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쌍방울에는요 무려 검찰 출신이 10명이나 근무를 했다고 그러고 10명이나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이 3명 있고요 검찰 수사관 출신. 그 중에 지금 한 명이 구속돼 있고요. 한 명은 또 최근에 이 검찰에 불려 나가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도 거기 수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거 아니냐.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아주 집중적인 뭐 피의자 조사 받듯이 그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 3명 있어요. 근데 검사 출신이 몇 명이냐. 7명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이 7명. 그래서 검찰 출신이 무려 1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전직 부장판사도 2명이나 있고요. 경찰의 이제 별이라고 하는 치안감, 치안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이제 치안감 밑에 이제 경찰 출신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쌍방울이요. 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가 1,800억 원에 불과하니까 대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중기업인데 여기가 이렇게 많은 검찰 출신들을 10명이나 임직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있었다. 이게 뭐겠어요? 참 웃깁니다. 쌍방울이 계열사가 6곳이 있습니다. 광림이라는 데가 있고 디모아, 비비안, 속옷, 쌍방울, 그 다음에 EOK 컴퍼니, SBW 생명과 이렇게 6개 계열사가 있는데 이 계열사에 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한 명씩 다 포진해 있습니다. 이건영, 이 대검 공안과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EOK 컴퍼니의 사외이사로 있고요. 오현철, 전 남부지검 2차장 검사는 광림의 사외이사. 송찬엽, 이 사람은 동부지검,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 출신이네요. 이 사람은 SBW 생명과 사외이사. 그 다음에 2014년에 주가 조작 혐의로 김성태를 구속했던 김영현 전 부장검사는 비비안의 사외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 있었습니까? 법무법인 N의
예, 이태형, 그 다음에 이남석, 이런 사람들도 다 있었고요. 법무법인 M은요, 이 쌍방울 사회이사를 이태형, 이남석 말고도 두 명이 더 있어요. 네 명이나 했습니다. 김인숙, 대전지검, 검사, 대전지검 검사였던 김인숙 검사는 디모아의 사회이사를 했고요. 또 임동규라는 사람이, 이건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의정부 지법 부장판사 출신인데, 비비안의 또 사회이사. 그러니까 법무법인 M은요, 그 자기 소속원들이 4명이나 쌍방울의 사회이사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여간 그 법무법인 M이 변호사비 대납에 뭐로 이제 지목이 되니까 최근에는 다 이제 사회이사를 이제 사임을 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경찰청장을 했던 강인철 씨는 IOK 컴퍼니의 또 사회이사.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안호봉 변호사가 디모아의 또 사회이사.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출신 7명, 검찰 수사관 출신 3명, 검찰 출신 10명에 부장판사 출신 2명, 치안감 출신 1명.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사법적으로 호화군단, 자산 규모 1,800억 정도의 중기업이 이래 호화 그 검경의 그런 오비들을 지금 자기 임직원으로 거느리고 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이례적인 게 국내 10대 대기업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합니다. 아, 10대 대기업에 근무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회사도 계열사 다 포함해서 검사 출신 사회에서는 두세 명 뿐인데 이 쌍방울 같은 중기업이 어떻게 7명이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은요 2014년에 김성태가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면서 한번 크게 뒤인 거죠. 그 다음부터 검찰을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상당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검찰 쪽에 인맥을 쌓아왔다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또 특징이 하나 한 가지 뭐냐면은 금융통, 특수통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금융통, 특수통. 왜냐하면 김성태가 이 그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금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나더라도 그쪽으로 사고가 많이 날 거라고 보여져서 금융통, 특수통들 이런 그 검사 출신들을 지금 사회이사로 다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오현철 전 차장검사 이 보니까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장 지금 이제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사회이사로 있죠. 그 다음에 송찬엽 이제 동부지검 검사장 했던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건영 이남석 이런 사람들이 다 대검 중수부 특수부 출신이다. 기업 수사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김성태 구속했던 김영현, 뭐,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수단의 팀장, 가지 않았습니까? 금융감독원에 파견 근무한 적도 있고요. 이태형, 이재명의 법률참모 오른팔, 이태형도 금융정보분석원 FIU 있지 않습니까? 자금 흐름, 수상한 자금 흐름, 이런 거, 이제, 와칭하는 기관이죠. 예. 거기에 또 파견 근무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다, 기업, 무슨 금융, 증권, 뭐 그런 쪽에, 그 전문성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주로 이제 사회이사로 이렇게 영입을 했다. 근데 김성태가 2014년에 한번 구속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검찰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도요,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자기 동생이 다 뒤집어 쓰고 들어가기로 해갖고 자수를 해갖고 그 구속이 됐었는데 이게 나중에 검찰에서 이 동생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거저거 은닉자금 다 파헤쳐가지고 결국 김성태를 구속시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야, 이 검사놈들은 보통 내기들이 아니구나 하면서 아 뜨거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검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는 건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성태의 사업 그 수단이 수법이 뭐냐면요 무자본 인수입니다. 무자본 인수합병 M&A를 하는데요 무자본을 합니다. 이게 무자본으로 하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만
돈 없이 무자본을 하다 보니까 주가 조작이라든가 사기적 부정거래 이런 거 이런 그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무자본 인수합병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불법은 아니지만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는 건데 김성태가 주로 무자본 인수합병 심지어 쌍용차도요 그 인수합병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쌍용차도 쌍용자동차도 인수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4월에 쌍용차 인수를 선언을 해놓고 또 쌍방울 주가를 띄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 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세 조정, 주가 조작 많이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금감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의 수사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 증권 금융 특수통 검사들을 자기 회사의 사외 이사로 쭉 포진을 시켰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김성태가 전북 남원 출신인데 주로 전라북도 출신들을 많이 또 이렇게 그 같은 뭐 우리가 남이가 뭐 해갖고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지금 저 구속돼 있는 쌍방울 임원 검찰 수사관 출신 그 사람도 같은 전북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BW 생명과학의 사회이사로 있는 송찬엽 전 동부지검장도 전북 출신, 대검 공안과장으로 또 사회이사로 있는 이건영 변호사도 전북 출신, 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또, 김인숙, 그 법무법인 M의 김인숙 변호사도, 이 전북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강인철 경찰청장, 출신도 이 전북 출신이라고 하고요. 주로 이제 그 고향을 배경으로 많이 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 그 지금도 그 뭐 보면 지금 이제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수사하는 것 중에 혐의 중에 하나가 또 주가 조작 시세 조정 혐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런. 그 합법과 불법 그 경계선상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그런 행보를 하는 김성태 입장으로서는 그 방어막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7, 8년 동안 그 방어막을 지금 이렇게 쌓아온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검사 출신 변호사가 7명이고 검찰 수사관 출신이 3명인데 지금 수사관들만 족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조금 뭐 이상하다. 그리고 이 이남석에 대한 입건도 너무 늦은 거 아니냐. 7월 7일 압수수색 할 때 그걸 발견했으면 진작 입건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이게 좌파 정권이건 우파 정권이건 검찰은 항상 자기 식구 감싸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혹시 아니냐 하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원지검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남석에 대한 이 입건도 너무 늦었다. 앞으로 저는 그걸 계속 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수원지검이 검사 출신들 더군다나요. 그 이태영 있잖아요. 이태형 이재명의 핵심 법률참모. 그 사람이 수원지검 공안부장까지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심, 합리적 의심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들 수사하는 만큼만 그 검사 출신도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수원지검이 앞으로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